청탁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승인 취소 결정이 일시 보류됐습니다.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연장 승인을 거부했지만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이 같은 결정을 2주일 동안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. 대신 경기도는 주민들이 오는 17일까지 380억 원, 3월 17일까지 3,800억 원의 사업비 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. 이에 앞서 주민들은 보상비를 모아 총 사업비의 20%인 3,800억 원을 마련하겠다며 경기도의 승인 취소 보류를 요청했습니다.